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황명주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한 선거고 저희가 정말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잘 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대변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광주 이곳 그동안 발전해 왔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한경우가 바꿉니다! 한경우가 바꿉니다!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제가 싸워야 할 때 싸울 줄 알고 이겨야 할 때 이길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 불러내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분 동안 제가 진짜 잘하는 걸 하겠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고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꾼 국민의힘과 저를 제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함경호입니다. 함경호 밝혀주십시오. 합니다. 황명주입니다. 황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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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주.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곳을 다녔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밀려서 한 시간씩이나 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비 오는 날 도대체 왜 기다리셨습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저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비 오지만 왔습니다. 오늘 비가 오든 폭풍과 치든 전국을 누빌 것이고 여기 한경우 황명주는 반드시 광주에서 승리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민생을 책임질 겁니다. 탄핵만 말하는 나라를 망치는 세력을 저지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진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광주가 왜 발전하지 못했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김일성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두 분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한경우와 황명주를 선택하는 것은 저를 선택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광주시가 총선 후보 함경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드디어 광주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기다리셨죠? 비가 오고 차가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우리 광주 시민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광주의 사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장인어른이 바로 이곳 여기 광주분이십니다. 그리고 광주초등학교 36회 졸업생이십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처갓집에 가면 뭐라죠? 시장닭을 잡아주죠. 네, 그러면 우리 처가동네에 오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도 오늘 우리가 시암탕을 잡아드려야 됩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에 있어서 시암탕은 단순한 닭치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광주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바로 싣고 3년 임기가 남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의 힘을 강력하게 화끈하게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에게 있어서 시험탁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황명주입니다.